그리고 막 줘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착하냐면은 저기 앉아있는 저기 저 잡다 나봐 둘이서 얼마나 둘이서 똑같은지 얼마나 착한지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왜 착하냐면은 실상에 실상에 어젯밤에 둘이 없어졌어. 둘이 없어졌어.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는 아주부님이 있어요. 아주부님이 시장에 아주부님이 혼자 산다고. 저것은 시동생이 혼자 산다고. 얼마나 날도 추운데 쓸쓸하겠냐고. 그러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뭐하냐고 봤더니 요거는 시동생한테 한번 주고 오고 저거는 시동생한테 한번 주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착한지. 착하면 착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착하지요. 저거 혼자 야간구만. 착하잖아 그래도. 그쵸? 혼자 산다고 이렇게 갔다 오고. 날도 추운데. 어떻게 식사들을 하셨어요? 식사들을 하셨어요? 밑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디젤가 많이 오더니 오늘도야 개뿔이나. 어저께 내가 딱 허근하니까 사람들 우르륵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허근하면 또 사람들 우르륵 들어오게 생겼네. 지랄하고 씨. 잘해 오늘. 내가 오늘 나오면 너랑 나랑 다음 타자 해줄게. 내가 월급 타면 알았지. 오늘 월급 날이다. 잘해라. 자,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무슨 노래를 하냐.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해드릴게. 자, 그러면은 옛날에 이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 옛날에. 옛날에 좋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 한번 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아서. 음악 좋고
돌리지 마라. 근데 왜 이렇게 박수를 안 치세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화여대나 하버드대 이런 출신만 오셨나 봐요. 이렇게 체면 차리시느라고 그러시는지 진짜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노세요.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알았죠? 야, 오늘도 순서를 잘못 썼나 보다. 아니, 어저께도 내가 박금수기를 먼저 올리라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오늘도 내가 박금수기를 먼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도 내가 딱 하고 나니까는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저것이 어저께 얼마 벌어갔는지 아세요? 개코나 여기서는 한 명도 못하고 나만 어저께 물 먹었어요. 제가 어저께 얼마였더라? 20만 원. 25억. 아이고, 실례합니다. 막 가는 길 더 멀리. 아이고, 내 반짝이야, 내 반짝이야. 휴가라도 어제 오늘 해갖고 만 원 나왔는데, 그거보다 절로 안 씻어. 야, 주머니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세요? 어제도 오늘까지 왔는데 없으세요? 순심아, 응? 자본 넣지 말고 빨리 해. 알았어. 빨리 내 돌려. 내가 꼭 잡고야 말리라. 잡아 돌리라고요? 어, 빨리. 어저께는 이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싹 모아놓으니까 이것이 와가지고 어저께 12억 5천만 원인가? 세다가 어저께 잠들어가고 그래. 한 12억 얼마 벌었지? 아, 내가 내 팔자야. 오늘도 내가 초벌을 먼저 올린다니까. 진짜로 시작 안 되면 내일은 후반에 올려줄게요. 내일은 후반에 좀 올려줘요. 내일은 끝나고 올려줄게요. 나는 진짜 개코나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할게 만들어. 손대지 마. 가만 놔둬. 안 해. 내가 딱 세놨어. 손 떼기만 해봐. 아니야, 저것도 못 믿어. 못 믿어. 기다리시오. 아무리 잡음이라도. 까먹어. 여기다 넣어놓고. 이따가 내가 갈 때 찾아가지고 가본다, 씨. 저것들 다 못 믿어, 도로.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8번 아니 노래방하고 저기를 먼저 주세요. 노래방하고 노래방은 나왔고 그걸 먼저 주세요. 여기서 올해는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매니저하는 데가 치료할게요. 그러면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열심히 해갖고 내가 채용을 해야지. 자, 됐다. 여러분들은 박수만 많이 쳐주세요. 부담 갖지 말고. 알았죠? 박수만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돼요. 돈은 이제는 오빠 혼자 다 주면 되네. 알았죠? 이제 딱 1,000원이 모자라. 밥 먹으려면. 그지들 밥은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요. 자, 그러면은 DJ라고 해야 된다. 어설프게 안 느낄 것 같아. 좀 도수가 세다야, 오늘 온 사람들. 알았지? 자, 그러면